자, 해보자. 부단원, 극대극 수업 2분. 일단은 이제 극대극 수업 2분 미적분 1에서부터 뭘 배웠는지 좀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뭘 배웠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미분으로 따지는 걸 배워. 어떤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 찾으라. 혹시 기억나요? 증가하는 구간 찾아라. 어떻게 했죠? 증가하는 구간 찾기는. 미분한 게 0보다 뭐 한 대 찾는 거였어? 그냥 큰 대 찾는 거. 이게 증가하는 구간 찾는 거였죠. 또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무슨 구간도 있고요. 감소하는 구간에 0보다 뭐 한 대? 작은 대를 찾는 거야. 뭐 이것까지는 뭐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수 전체에서 뭐 할 조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조건. 기억납니까? 증가할 조건. 이건 뭐였죠? 실수 전체 증가하려면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크다, 크거나 같다? 그치? 꼭 는을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거 기말고사 아니었니? 맞죠? 이제 기말고사 범위죠? 맞잖아. 기말고사가 여기서부터였잖아. 맞죠? 다들. 그리고 감소할 조건은 뭐였다? 감소도 미분한 경우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미적분 2에서도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 뭐 배웠죠? 극대의 정의, 극소의 정의. 극대의 정의, 극소의 정의, 극값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거. 그게 극대고요.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게 뭐다? 극소가 되는 거야. 한번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극대다.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놈이니까 얘가 극대가 돼. 연속이 아니더라도. 알았죠? 이런 것도 극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극대다 아니다? 극대다. 알았죠?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가 돼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놈. 두 번째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죠? 미분한 거에 부호가 바뀌어. 뭐에서 뭘로?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하지만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다른 함수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극값을 어떻게 찾았다? 미분에서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런데 이제 미적분 2에서 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미적분 2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를 해서 우리가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 4차 함수 곡선의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극대극수를 구했다고. 네. 그런데 얘는 이제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뭘 몰라? 곡선의 개형을 몰라. 그럼 이제 극대극수를 좀 약간 따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따져도 돼. 똑같이 일단 미분한 게 0 되는 걸 찾아. 그리고 거기서 뭐가 바뀐 걸 찾으면 돼. 부호가 뿔마면 극대, 맞불이면 극소.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 부호를 바뀌는 게 어려운 놈들이 약간씩 있어. 왜? 초월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것도 어떤 함수에서는 쉽게 찾는 거야? 다항함수. 근데 걔가 다항함수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져. 그때 극대극수를 찾는 방법에서 얘기해보자.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거야.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가 무엇이냐. 이것의 의미를 좀 볼게요. 우리 일단 애들아 한번 미분한 거 혹시 정의 기억나요? f'x의 정의는 원래 처음에 어떻게 갔죠? 제일 처음에 정의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을 델타 x를 어디로 보낸 거? 0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가 됐어. 이 얘기는 뭐야? y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미안해 x값의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 정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야. 맞죠? 즉 y의 변화량이 돼요. y의 변화량. x가 변화량에 따라 y 변화량.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 의미는 뭐가 될까요? 이걸 써보면 limit 여기는 뭐가 될까? 델타 x가 되겠고 여기 뭐가 붙을까요? 델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델타 y 프라임이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x가 증가함에 따라 뭐의 변화량? 뭐가 변하는 거? 기울기가 변하는 거. 아, x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변화하는 양을 우리는 f2'x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 이걸 따지는 거야. 곡선의 개형의 볼록성을 좀 따지거든요.
문제는 아래로 볼록인 것들이 한번 기울기의 변화량을 좀 보며 얘가 기울기가 X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점 뭐해지고 있니? 커지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F2'X의 부호가 뭐다? 양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맞죠? 왜? X가 증감에 따라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두 번면 양수고 얘는 어떻게 돼? X가 증감에 따라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네요. 그럴 때는 F2'X가 0보다 작다가 되겠다. 따라서 0보다 크다 작다로 해서 우리는 곡선의 개역 이걸 요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두 번 미분으로 따질 수가 있겠고 우리는 하지만 극대극소를 찾는 게 목표야. 그럼 무슨 얘기했어? 이런 얘기죠. 이런 데 찾으라는 거죠. 이런 데. 됐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미분에서 한번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인데 그 중에서 몇 번 미분한 거? 이걸 A라 그럴게요. 이런 걸 A라 그럴게. 그런데 두 번 미분해서 A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뭐야? 양수야. 그러면 극대야 극소야? X는 A에서. 이제 극소가 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 두 번 미분해서 A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음수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놈을 뭐라 부르겠다? 극대로 부르겠다. 아, 극대극소라는 것을 한 번 미분한 거에 부호 말고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거에다가 집어넣은 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나 극소를 따질 수가 있다. 당연히 얘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부호를 따지는 게 맞는데 그게 따지기 약간 어려운 놈이 생길 거야. 그때는 뭐 하라고 한 번 더 미분해서 이 값을 집어넣어서 부호를 따지자라는 거야. 그러면 곡선의 개형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데가 있겠네요? 이런 데가 있겠네. 이렇게. 갑자기 볼록성이 바뀐 데가 있겠네. 어? 이런 점이 하나 생겨요. 볼록성이 바뀌는 순간. 이 점을 뭐라 불렀냐면, 볼록성이 바뀌는 점. 무슨 점? 변곡점이라 불러요. 변곡점. 이 변곡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점을 A라 그러면, 몇 번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0이 되겠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니까. 중요한 것도 이 변곡점의 의미가 좀 중요해요. 변곡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기울기가 점점점 모여지고 있어. 점점점 커져. 그때 딱 이때 가장 뭐 하겠어? 가장 크겠네요. 그러다가 또 계속 모여져? 감소한다. 아, 이 주변에서 기울기가 가장 뭐한 데다? 큰 데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기울기가 가장 뭐한데? 큰 데가 되겠다. 얘보다 큰 데는 주변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맞죠? 요 의미도 좀 같이 알아주면 되고 만약에 곡선의 개형이 반대쪽으로 그리게 되면 이번엔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겠어? 가장 작겠다. 알았죠? 여기까지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개만 합니다. 자, 1번. fx가 3 ln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이 감소하는 모든 x값의 범위를 찾아라. 뭘 찾으라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몇 x? 2x니까 여기가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3 x제곱이 되겠다. 얘가 0보다 뭐한데 찾아라? 작은 데를 찾아라. 감소하는 구간 찾으라고 했으니까. 구간 항상 열린 구간이에요.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분수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분수 부등식. 혹시 배운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 원래 있었는데요. 그 교과 과정이 빠졌어. 하지만 너네가 당연히 풀 수가 있어.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부 다 그냥 x제곱 더하기를 곱해요. 선생님 함부로 곱하면 안 돼요. 부등식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x제곱 더하기를 항상 부호가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를 곱하면 6x-3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것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x4제곱에 맞죠? 맞죠? 그리고 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가 되겠네요. 자, 뭘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3x로 묶고요. 그러면 x3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조리치법을 또 해야겠네요. 1, 0, 1 마이너스 2. 처음에 얼마 집어넣으며? 1, 1, 1, 1, 1, 1, 2, 0. 자, 눈에 익는 식이죠? 얘는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3x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 자,
얘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죠. 맞죠? 얘가 0보다 뭐하다고? 작다라고. 하지만 얘는 항상 뭐야? 부호가 양수네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마이너스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플러스에다가 부호 등호를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무슨 범위? 바깥 범위가 되겠고 x는 0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다. 분수 구도시의 가장 첫 번째는 만약에 분수가 분모가 항상 양수라면 그냥 곱해라. 근데 만약에 항상 양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 얘가 0보다 작대.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뭘 정리할 때 이렇게 나왔다고요? 별로야? 별로야? 자, 뭐야? 이렇게 나왔다고 만약에 정리했더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아,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얘는 같은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뿔 마가 되거나 맞불이 돼야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뿔 마가 되거나 맞불이 돼야지 될 거 아니야?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항상 양수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뭘 곱했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해도 부동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면 얘랑 뭐한 얘기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되면 그냥 같은 얘기로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옛날에 이거를 배웠어 따로. 분수부등식 풀이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배웠는데요. 지금은 그냥 교과 과정이 사라져서 너네가 그냥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 자, 이번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증가할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번에 뭐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미분해야겠고요. 자, 미분 항상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2에 마이너스 x승 묻고요. 저기를 2ax를 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상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 것은 미분을 빨리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요거 냅두고요. 요거 미분한 거 쓰고요. 요거 가만히 있고 미분한 거 곱해서 써주자.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항상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는 것은 미분한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번쯤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찾을 건 얘가 항상 뭐기 때문에 양수니까 얘가 양수인 걸 찾으면 되겠고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A 범위는 0보다 작아야겠고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제 붕 떠야 되고 또는 접해도 되겠죠? 뭘 쓰자 또? 판별식. 짝수 쓸게요.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이고요. 두 개 무슨 지파? 교지파. 는이 하나? 빠지네요. 이게 날아가네요. 그런데 A가 얼마일 때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0일 때 조사하고 싶죠? 왜? 2차 함수 앞에 여기 0일 때 조사하셔요. 조사해야 되고. 그럼 A가 0이면 뭐만 남아요? 1만 남네요. 0보다 커나 같은 게 되죠? 그래서 얘는 추가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얘가 살아남았겠다. 그래서 얘가 답이네.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는 거 배울 거야? 그리는 거 배운다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는 거 배울 거야? 네. 이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랬죠? 예전에 한번 그린 사람도 있죠, 다들 우리. 내가 그렸나요, 나만? 아무튼. 네, 그랬었죠? 그거를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알았죠? 수요일에 배울 겁니다. 자, fx는 ax 더하기 ln x 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감소하도록 상수의 일체될까? 이번에 뭐다? 감소하는 거다. 뭐 하셔야 돼요? 감소하는 거니까 미분하고요. a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분의 얼마? 2x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되겠죠? 뭐 하자고요? 곱하라고요. 0보다 크니까.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요거부터 쓸게. ex 더하기 4a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a가
음수가. 음수가 돼야겠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겠구나. 됐죠? 그래서 요게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냐면은 다시 써볼게. 4의 제곱 마이너스 0보다 커 났으니까 바깥 범위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놈과 요놈의 공통이죠. 따라서 누가 되겠다? 요거 놈만 되겠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됐죠? 자, 그 다음 12번. fx가 ax-lnx가 구간에서, 기억납니까? 무조건 원에서 됐어요.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능 처리할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뭐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 미분하고요. 얘가 a-x분의 뭐가 돼요? 1이 되겠다. 그게 이 구간 내에서 뭐 해야 돼? 증가하니까 일단은 느낌은 미분의 0보다 뭐 해야 돼? 거기서 커야 돼. 는 생각해 보셔야 돼, 항상. 알겠죠? 들어간 놈이 있고 안 들어간 놈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에서 0보다 크다. 이걸 어떻게 풀겠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푼다고요? 아까 어떻게 푼다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 얘들아? 곱해요, x를. x를 곱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어떻게 아까? 아, 통분, 통분. x제곱 곱해요? 네. 상관없지, x제곱 곱하는 거. 아까 걔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걸로 바뀌었네?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ax-1이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뭘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맞죠? 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얘는 여기에서 0보다 뭐 한 거? 큰 거 찾으라는 거죠? 얘 그려야겠죠? 얘 어떻게 그려? 2부터 3에서 증가하려면.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위로 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모르겠어요. 둘 다 해봐요, 둘 다. 일단은, 어렵죠? 어렵나요? 그럼 일단은 요런 것도 먼저 알려줄게요. 일단은 요걸 잘 보면, 어떤 요놈을 잘 보면 항상 ln이 나와 있으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진수 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얘는 정의역이 0보다 뭐 한 거밖에 안 돼요? 큰 거밖에 안 돼. 즉 이미 얘는 항상 뭐야? 부호가 양수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만 원래 곱해도 됐던 거야. 그치? x만 곱해도 됐던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x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 a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직선형상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근위는 얼마야? a분의 1이고 얘가 뭐인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일단 양쪽으로 돼야 돼? 음쪽으로 돼야 돼요. 저기에서 항상 크려면 양이 돼야겠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맞죠? 2와 3은 어디 쪽에 있어야 돼? 플러스 쪽에 있어야겠고. 그래서 2 집어넣은 거 얼마 집어넣은 거? 3 집어넣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2가 여기 와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래서 는이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고요. 3 집어넣은 0보다 그냥 뭐하다? 크다가 되겠고. 두 개 무슨 집합? 교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a-2분의 1이 0보다 커나 같다. a-3분의 1이 0보다 크다. a는 2분의 1보다 뭐한 거죠?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개의 교집합은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맞죠? 선생님, 저는 이 풀이도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풀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이대로 푸시는 거예요. 이대로. 이 함수 그릴 수 있나요? 네. 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유리함수라고 하죠?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x분의 1을 먼저 그릴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리면? 요쪽, 요쪽이죠. 맞죠? 그런데 내가 얘가 a만큼 들어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나는 2부터 3에서 증가하려면? 들어올려야겠죠. 점근선이
y는 a가 돼야겠다.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알고 가셔야 돼요. 유리함수 모르면 다시 유리함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잘못 그렸잖아요. 맞아. 딴 얘기해서.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쪽하고 이쪽이죠. 이렇게 돼야겠죠. 맞죠? 됐어요? 2부터 3에서 증가하려면 2와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있는데 있으니까. 그럼 2 집어넣는 게 0보다 크고 3 집어넣는 게 0보다 큰데 2가 여기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풀이는 똑같이 하겠죠. 근데 이게 이해하는 거의 차이인 것 뿐이야. 맞죠? 마지막 하나. 맞죠? 아, 4번까지였구나.